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친해지려고. 무슨 관계죠? 왜 따라와요? 나도 이쁘게요. 두 번째 작품을 하게 됐는데요. 금발이 너무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뮤지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작품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코요테 어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발이 너무해 또 함께했던 선배님도 계시고 또 화감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무대 공포증이 사실 저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FX로 많이 활동을 하고 많은 일에 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물론 에이프릴과는 다른 무대 공포증이지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무대 서면 긴장을 하고 또 자기만의 그런 컴플렉스가 생기고 그런 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일단 멤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주위의 선배님들이나 그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에이프릴 역시도 코요테 어글리라는 바에서 이렇게 코요테 걸리고 함께 무대에 서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